지리산 로터리 대피소. 천왕봉 일출을 보려는 이들이 주로 머무는 곳입니다. 두 산꾼들도 오늘 하루를 이곳에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산에서는 뭘 어떻게 먹어도 맛있습니다. 1월 10일 저 일자가 세계에 있는 그날을 위하여. 왜요? 2010년 1월 11일이니까. 산행의 즐거움은 진짜 먹는 데 있습니다. 제가 자주 뭐 지리산 종교 여러 번 했고 했는데 올라올 때 조금 무겁더라도 배낭을 메고 오더라도 이 힘든 산행을 하고 먹을 때 그 쾌감 그것 때문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 또 그 등산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만드는 신비한 조미료 바로 산행의 고단함이었습니다. 산에서 오늘 밥 치면 나라고 부족할 것 같은데. 산에서는 누구나 친구가 된다고 했던가요. 맛있는 음식이 가까이 있으니 그도 더 쉬워집니다. 네, 좀 드세요. 아, 예, 아, 예. 네. 산에 오면은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항상 같이 음식을 나누고 예를 들어 소주도 없으면 옆에서 빌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쉬운 건 아니지만은 근데 산에 오시면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넓어지고 푸근해져서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오늘도 대피소에서의 하룻밤이 따뜻한 인연으로 채워집니다. 일출을 보겠다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 산에 오른 진짜 속내도 조금씩은 닮아있지 않을까요? 세상 살다 보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럼 그냥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면 내려와서 보면 다 내려놓고 내려와 있더라고 밑에. 그럼 또 이제 한 일주일 열심히 사는 거죠.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입니다. 새벽 5시 산이 먼저 깰세라 서둘러 길을 나섭니다. 마음은 이미 천왕봉에 올라서 있습니다. 하지만 천왕봉의 마음을 얻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인자하고 푸근한 어머니 산의 면모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기어이 천왕봉에 올라갑니다. 아침 산에 눈부신 한때 일출을 보기 위해 섭니다. 올라온다! 좀처럼 보기 쉽지 않다는 천왕봉의 일출. 오늘 천왕봉에 오른 사람들 중에는 대대로 덕을 쌓은 사람들이 유난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지리산에 정말 많이 와봤는데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해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황홀하고 예. 예. 올 열에 첫 종주에 첫 산행에 정말 기쁩니다. 제가 지리산 올라와서 가장 최고의 일출을 본 것 같고요. 올 10년 첫 산행 때도 멋진 일출을 봤는데 올 한 해 멋진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너그러운 것 같으면서도 강직한 지리산처럼 살고 싶은 선비도 있었답니다.
천왕봉이 올려다 보이는 자리. 산천재는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자로 꼽히는 남명 조식 선생이 후학을 양성하던 곳입니다. 선대의 뜻을 잊고 싶다는 후손은 그 옛날 남명 선생이 앉아 천왕봉을 올려다 봤을 산천재 창가에 앉아 봅니다. 어느 쪽에 앉아도 천왕봉이 한눈에 담깁니다. 우리 선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서 가난하지만은 뜻을 대산처럼 우뚝 세우고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작정을 하고 여기 오셨구나. 그러면은 우리도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좀 그런 그 사는 방법을 어느 정도라도 좀 따라가보자. 어리석은 사람도 현자로 만들어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지리산. 얼마나 머물러야 저 골짜기처럼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가파른 능선을 따라 까마득한 저 멀리까지 길이 쉼없이 이어집니다. 천왕봉에서 장터목에 이르는 오늘 산행의 마지막 구간. 오를 때는 보지 못했던 겨울 지리산이 발 아래 깔려 있네요. 아쉬운 하산길. 마음속에 지리산 풍광을 꼼꼼하게 새겨 넣습니다. 저 굽이쳐 흐르는 산줄기 구석구석까지 백두대간의 생명력이 흘러들었습니다. 그 깊이를 알고 나니 지리산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대명사격이죠, 지리산 정주가. 그리고 누구나 한 번씩은 해보고 싶지만 막상 오게 되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떤 해낼 수 있다는 어떤 성취감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있는데 나중에는 그런 마음도 아니고 그냥 머무는 게 좋다. 길이 이어지는 한 한반도의 생명축을 따라가는 여정도 계속됩니다.